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합니다. 아무리 모세의 부재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또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또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70인 장로들이 그 얼굴을 뵙기까지는 했지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3개월 전까지 애굽 땅에서 온갖 우상을 보고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들이 지금 모세의 부재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다시 말해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를 대체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우상 숭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해
자신들의 금고리로 내어 만들고 직접 조각하여 만든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과 2절에 이 우상을 만들면서 주체는 우리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의 주체는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의 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조각칼로 만든 우상을 보여주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 놀았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같이 동일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금 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에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지만 이것은 사실 그들이 죽고 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며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규정하시며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뿐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광야를 인도하시며 펼치셨던 기적,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음에도 지금 이 순간은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잊어버리고 그들이 만든 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만약에 이들을 심판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지금껏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